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제가 바베큐로드라는 국내 바베큐 업장들을 먹어보고 소개하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힐하우스 바베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힐하우스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매장인데, 제가 바베큐로드 코리아 첫 화로 뽑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문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 힐하우스의 아빠, 파파그레이 강철희입니다. 문치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아드님이시죠? 우리 막내. 원래 드러머. 제가 할게요.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가족끼리 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야외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야외에서.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야외에서는. 그래도 핏이 몇 개가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출장용. 출장용. 네. 그래가지고 1톤 트럭에 딱 올라가게 사이즈를 맞췄어요. 저거는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최초의 저거. 약간 1호기 네. 같은 개념. 네, 1호기인데 주중에는 아직도 이거 써요. 아, 그래요? 네. 주말 휴일 날 요거 쓴 거. 요 커피가 네. 콜롬비아산인데 네. 두 번 무산소 발효하면서 네. 두 번째는 리치 과일의 과즙을 넣고 발효시킨 거예요. 확실히 그 과실향이 뭔가 그런 프루티한 느낌이 많이 있네요. 신기하다.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 자체가 주는 분위기랑 그런 거 자체가 바베큐랑도 잘 어울리는데 커피라는 또 아이템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그 두 가지가 믹스가 된 게 그냥 그 바베큐를 하시는 거 자체가 너무 지금 여기랑 그 하나의 약간 그런 뭔가 상징화된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믹스가. 다행스럽게 텍사스 바베큐하고 커피하고 궁합이 좋아요. 이제 점심에만 맛볼 수 있는 버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풀드포크, 이게 네, 브리스킷인데 반 잘라서 반반씩 먹어보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이 생각보다 진짜 부드럽게 넘어가요. 익힌 양파랑 피클이랑 그 다음에 풀드포크, 치즈, 뭐 머스타드 이렇게 정말 간단한데 맛있습니다. 되게 따로 노는 거 없이 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브리스킷, 브리스킷 먹어보겠습니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브리스킷 또. 나도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아, 이 브리스킷 또 진짜 걸리는 거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저는 그리고 항상 대표님이랑 촬영하면서 바베큐 먹을 때 탄산 음료라고 먹잖아요. 근데 커피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끼한데 이게 싹 커피가 기가 막힌다. 커피가 진짜 기가 막힌다. 대표님 이렇게 같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도 커피랑 잘 먹어봤는데 근데 여기 커피 퀄리티가 엄청 좋으니까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내려주신 이 커피가 산미 있는 스타일의 엄청 프루티한 커피라서 제 취향에 너무 딱 맞아가지고 바베큐랑 먹으니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걸 먹어보니까 이따가 저녁에 먹을 바베큐가 솔직히 좀 많이 기대됩니다. 너무 기다리세요. 저는 이걸 갈린 거 받았었어요. 네, 갈린 거 쓰는 거죠. 네. 내가 갈면 그래도 좀 싸. 조금. 그리고 훨씬 네. 방금 네, 신선하고. 냄새도 훨씬 네. 잘 나. 네, 신선하고.
분위기가 약간 진짜 어디 판타지 소설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게 지금 패밀리 세트 4인용인데 와, 양이 진짜 상당합니다. 이거 너무 상당해서 패밀리가 와도 다 먹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아까 전에 이게 또 우리 어머님이 또 만드신 콜슬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뭔가 그 전형적인 뭔가 레스토랑 맛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집에서 엄마가 콜슬로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바베큐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브리스킷 잘 나왔습니다. 저는 야외 핏이 있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바크나 전반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 나왔어요. 비프립을 바베큐 소스. 우리 어머님이 바베큐 소스를 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제 바베큐 소스에서 나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변형된 맛이긴 하네요. 그리고 전 아까 이 립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까 전에 그 뭐 조청인가 뭐 하여튼 꿀 그런 유를 달달한 유를 위에 바르시고 이렇게 럽도 발랐는데 약간 설탕유가 좀 가미된 그런 럽이라가지고 달달하게 맛있네요. 이제 어른분들이 좀 꽤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간장 소스가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삼겹살에 올려가지고 맛있다. 아까 전에도 풀드포크 버거를 먹었지만은 아, 이 간장 소스를 바르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게 여기 간장 소스가 완전 킥이네. 바베큐 소스보다 더 맛있네. 나도 간장 소스. 되게 저는 간장 소스가 살짝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맛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베큐는 확실히 아 텍사스 바베큐 이건데 다른 소스들로 살짝 진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맞아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게 고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입에 짝짝 붙는 소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자기들만의 이 시그니처가 생긴 것 같아서 진짜 추천하는 조합은 이 간장 소스랑 고기랑 같이 먹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의 손맛 콜슬로 오셔서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일단 여기는 가게 분위기, 비주얼 그다음 여기 천장 보면 이렇게 보가 전부 다 나무로 두껍게 지나가는데 한라산 막 산장에 온 그런 느낌 나면서 그런 데서 먹는 너무 분위기 있는 바베큐다. 거기다가 이 바베큐와 이 간장 소스와 이 어머님 콜슬로랑 같이 먹으면 뭔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막 그런 가족들이 하는 그런 바베큐 집 같아요. 너무 독특하고 도시에서만 굽다가 이런 데 오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바베큐로드 첫 화부터 이렇게 뭔가 소설이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우리 파파그레이의 바베큐 너무 성공적이었고요. 다른 편에서들도 또 재밌고 또 신박하고 또 독특한 그런 바베큐 집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그 공연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공연 언제 하는 거죠? 토요일마다 5시간, 7시간 그럼 일주일에 그 딱 2회? 네, 일주일에 2회. 2회? 그러면은 그 공연까지 좀 같이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한번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